네, 4월 전국연합 해설 강의 총평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듣기는 당연히 안 하고 대입하기나 심경,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것도 안 하고 제가 이제 40회 모의고사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21번 밑줄 의미, 그다음에 29어법, 30번 어휘, 빈칸 네 문제, 전체 흐름, 순서, 글의 흐름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것만 이제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근데 해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빈칸 네 문제 중에서 34를 이렇게 건너뛴 이유는 34의 문제의 질이 얘네하고 다르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6, 37이 순서 문제도 36번하고 37번하고의 문제의 유형은 같지만 얘는 연결고리가 3개가 다 있는데 얘는 연결고리가 없고 전체 문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즉 이게 훨씬 더늘 어려운 것처럼 이번에 4월 전국연합도 좀 문제의 차이가 있었고 글의 흐름도 좀 차이가 있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되어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데, 이 해석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21번 밑줄 의미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 해석의 본질을 좀꼭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돼야지 문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법 난이도가 극상입니다. 그 원래는 4월 전국연합 해설 강의를 제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게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이제 이번에 어법 질문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당일날 안 보고 좀 이거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법 난이도가 좀 극상이었어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요네 문제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강사의 주관적인 거 판단했을 때 29, 그다음에 34, 어법, 그다음에 빈칸의 마지막 문제인데 여러 개의 대립 구조가 나오고, 36하고는 완전히 다른 37번의 순서 문제. 근데 이게 늘 36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37 순서 문제 후반부는 이제 연결고리 없이 문제를 내는 이런 문제가 평가하고 거의 동일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39번 글의 흐름도 후반, 이네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 문제를 제외하고 이네 문제는 어려운데 이건 좀 어렵게 느껴야 되고 나머지는 쉽게 느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좀 어렵고 이건 쉬웠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는 눈이나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기초하고 기본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아빠는 돈을 벌어야지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돈을 안 번다거나 뭐 애가 공부를 안 해버리면 기본을 망각한 거죠. 근데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 그 영어의 여러 가지 기본을 그 교육청하고 평가원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문제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에서도 이러더니 이번에 4월달 전국연합 이 문제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네. 그걸 좀 느끼는 해설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